저는 우창읍에서 논농사와 축사를 겸용하는 복합 영농을 하는 김용회입니다. 저는 뭐 그 남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소를 사육하고 복합 영농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저를 잘 봐주신 게 고맙고 늘 소에 대해서 열정이 좀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소 사육을 하는 데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저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고수라기보다도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소를 잘 키워볼까 그 마이스터 대학도 다녀보고 그 교육장이라는 신교육이 있으면 거의 교육장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워서 농장 실정에 맞게끔 좀 취업을 해서 좀 잘 이끌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일괄 사육을 하다 보니까 임신호가 많다 보니까 송아지가 어린 송아지가 설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폐쇄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 우선 설사 같은 거는 제일 먼저 그 하는 것이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빨리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좌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아지들이 설사를 하게 되면 탈수가 많이 오는데 수액 노크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배워가지고 직접 수의사에 의존을 하지 않고 제가 수액을 노크라니까 이런 탈수 증세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소를 이제 출할 때는 그 한 24개월령에서 25개월령에 예비 초음파를 하고 출하를 해요. 그러면 좀 등급이 현차는 소는 늦게 출하를 하고 잘 나온 놈들은 모든 소가 거의 30개월령에 출하가 되는데 조금 더디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건 한 31개월까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출하를 해도 제값을 받기 위해서 한우마실이라는 법인체 같은 것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해서 청운군에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20명이 모여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가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처음 장사하는 것처럼 하자 해서 1등급 이상만 한우마실로 들어오고 1등급 이하는 아예 한우마실 들어오지 않는 걸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소고기만큼은 자부할 수 있게 있을 정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우마실 같은 경우는 그 개월령을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 소비자들한테 좋은 저렴하고 맛있고 좋은 고기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개월령 제한을 걸어서 32개월을 넘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32개월 안에 출하 물량이 신청을 하시면 출하를 해주는 걸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만약에 개월령이 31개월 됐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좀 딜레이 저기 촉박한 것부터 잡아주는 걸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랬어요. 또 소비자들은 유통 단계가 줄어들으니까 소의 가격을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두 가지가 다 우리한테 충족을 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단계 축소가 제일 저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단계가 축소가 되면 그만큼 가격을 저렴하게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단계밖에 안 줄어드는 거 아니야. 양축농가에서 직접 도축해서 우리 한우마실 판매하는데 임가군 공장 하는 거 이것이 되면은 가격이 저렴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개량을 잘 하고 개량과 사양을 잘 접목해서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그 완뿔 이상이 90% 이상이 출현할 수 있도록 사양 기술과 개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료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료 절감을 위해서는 조사료나 이런 것을 많이 재배를 해서 소에 대해 급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소를 사육을 한다면은 소는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경제적인 동물이잖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 사육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 애완견처럼 애완용으로도 같이 곁들여서 해가면서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량된 소를 사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량된 소를 가지고 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축협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를 자꾸 찾아다니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오래된 고수두 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들어서 진짜 이 송아지 폐쇄율은 심각하다고 봐요. 거기에서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아지 폐쇄율을 제로화 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송아지 폐쇄율이 많다 하면 저한테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모두 쏟아서라도 가르쳐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